네, 안녕하세요. 오늘 설명회 진행을 맡은 커넥티드 에듀트리 매니저 블레어입니다. 오늘 설명회에 먼저 참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설명회 이제 순서 소개시켜 드릴게요. 네, 오늘 설명회에서는 에듀트립 전반에 관한 소개와 더불어 다양한 에듀트립 종류 및 구성, 그리고 에듀트립 단계별 참가 권장 순서와 나에게 꼭 맞는 에듀트립을 찾는 방법도 함께 안내드릴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저희 커넥티드의 대표 부모 동반 자녀 단독 에듀트립 프로그램을 소개드릴 예정입니다. 설명회를 마친 후에 프로그램 관련 질의응답을 하실 수 있는 시간도 함께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피커를 소개해 주실 줄 알았는데, 스피커를 소개를 안해 주셔서 들어왔습니다. 네, 저는 박봄이라고 합니다. 일단 먼저 오늘 설명회에 참여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오신 만큼 유익한 정보를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소개를 먼저 드릴게요. 저는 10년 정도 국내에서 유학원을 운영해 오면서요, 많은 학생들의 대학 입시와 조기 유학 프로그램을 제공해 온 경험을 기반으로 지금은 데이터 기반으로 개인 맞춤 해외 교육을 매칭하고 있는 커넥티드라는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경험을 기반으로 이 에듀트립 프로그램도 많이 제작해서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에듀트립을 잘 선정하실 수 있게, 또한 그 전에 앞서서 왜 필요한지를 인지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게, 정말 이게 나한테 필요한 프로그램인지 확인하실 수 있도록 알찬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에듀트립이라는 단어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좀, 이 단어보다는 사실 해외 영어 캠프라는 이름으로 조금 더 친근하실 것 같은데요. 이 에듀트립이라는 단어가 생소하실 이유는 저희가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많이 이전부터 활용되어오던 단어는 아니에요. 근데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이 단어가 배움과 여행이라는 단어의 조합으로 배움을 위한 여행을 뜻합니다. 아, 화면이 안 넘어갔었네요. 그래서 에듀는 교육, 배움, 트립은 여행. 그래서 에듀트립은 배움을 위한 여행이라는 뜻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굳이 생소한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그리고 저희 팀이 4년간 다양한 해외 캠프들을 제작하고 운영해 오면서 이 프로그램 참가한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가치가 정말 다양하고, 심지어 크게는 학생들의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들도 정말 많습니다. 되게 제공하는 가치가 크고 다양한데, 오롯이 이 해외 영어 캠프라는 워딩 때문에 부모님들께서 이 캠프에 참가하면 영어 능력이 향상 되겠구나 라고 거기에만 포커스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효과가 잘 전달되지 못한다라는 생각하에 이 명칭을 저희가 바꿔보았습니다. 그러면 왜이 에듀트립이 어떤 가치를 제공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단어들 많이 보셨죠? 요즘 챗 GPT, 그리고 AI가 가져오는 세상의 변화. 그리고 이렇게 세상은 빠르게 변하는데 우리 자녀들에게는 제대로 된 교육이 제공되고 있는가? 이 고민 정말 무수히 많은 어머님들, 아버님들께서 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애가 셋이에요. 초등학생들인데 이 아이들 키워낼 때에 제가 이렇게 선진 교육들을 가장 먼저 보는 사람으로서 우리 아이들 지금 학교에서 배우는 공부만으로 충분한가의 고민 정말 많이 하고 있는 엄마입니다. 특히나 이 업계가요, 저는 해외 입시 산업에 이제 몸을 담아온 사람이잖아요. 결국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변하는 산업을 캐치하고 유능한 인재들을 데려가는 세계 명문 대학이나 기업들에서 이 변화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제가 몸담은 이 산업 자체가 이 산업의 변화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생각해 보시면요, 지금 대학들의 전공들은요, 기성시대에 있는 직업군에 맞춰서 사람들이 필요한 교육과정을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이 직업들의 많은 부분이 사라질 것이다. 뭐 많게는 70, 80%가 없어질 것이다. 예측되고 있고요. 전망되고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지식과 능력이 요구되는 직업군들이 많이 생길 것이다라고 세계적인 기업가들이나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빨라서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제공되는 교육 과정의 업데이트 속도는 그걸 못 따라가는 게 사실 제일 큰 이슈거든요. 지금 직업이 다 없어지는데 그 직업에 맞춰서 만들어 놓은 전공들, 그리고 또 전공에 입학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시간과 돈을 넣어서 하고 있는 교육 방식들, 이게 맞지 않다라는 게 정말 저희 부모님들께서 지금 깊게 고민하시고 주목하셔야 되는 포인트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지금 우리 아이들처럼 과거의 성공 방식에 맞춰서 지금 계속 공부해도 될까요, 우리 아이들? 지금 우리 아이들이 가장 시간을 많이 쏟는 공부, 이게 앞으로 취업과 입시에 변별력을 주지 못할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요. 이미 너무 공공연하게 많이 전망되고 많은 기업가들이나 전문가들로부터 지금 워닝이 들어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 아이들 어떤 역량을 갖춰야 되냐? 사실 이거에 대한 솔루션이 없이 문제만 계속 제공이 되면 너무 답답하시죠? 부모님들 잘 들어주세요. 이 부분은 정말 정말 중요한데요. 제가 이제 4년간 해외 입시 업계에 몸담고 있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산업이 굉장히 민감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저희가 많은 책도 읽고 학생들의 실제 입시 사례를 통해서 학습을 합니다. 여기서 들어주셔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답은요, 이미 화면에 나와 있지만요. 대부분의 산업에서 AI를 도입한 미래에는요, 일단 우리 아이들이 세상의 관심에 기초해서요. 잠시만요. 네. 세상의 관심에 대한 기초에서 여러 문제에 대한 현상들을 발견하고, 이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적합한 질문을 이끌어낼 수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는 실행력까지 겸비한 복합적인 인재가 필요하다고 해요. 너무 어렵죠. 일단 세상에 대한 관심을 가지려면 단순히 지금 책 공부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 있는지 우리 아이들이 봐야 합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건 어른이 되면 할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전까지 너희들은 공부만 열심히 해. 이렇게 어른들은 얘기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전공을 정할 수 있고,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지 정할 수 있고, 대학에 갈수 있고, 취업이 보장됐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시대가 완전히 달라졌고요. 우리 아이들은 우리 때보다, 또 지금 대학생, 취업생들보다 훨씬 더 똑똑해야 되는 세상을 직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경제 사회의 흐름, 국가 간의 유기적인 관계를 어려서부터 읽을 수 있어야 하고요. 기술의 발전을 이끄는 트렌드의 변화를 볼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기반으로 거시적인 시야, 안목, 그리고 우리나라 안에서만의 기회를 찾긴 너무 어려워요. 특히 우리나라처럼 지금 저출산, 고연령에 해당하는 사회에서는요, 이 기회를 잡기가 너무 어렵고, 세계 시장에서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아이들의 탈출구입니다. 어렵지만요, 사실 말은 어렵지만 생각해 보면 단계적으로 우리가 해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에듀트리 프로그램들이 이러한 역량들을 개발해내는데 매우 효율적인 커리큘럼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 네, 거시적인 시야를 구축하고 국가 간의 유기적인 관계를 보고 기술 변화, 트렌드를 읽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곳이 지금의 사실 학교도 아니고 학원도 아니라는 슬픈 현실을 받아들이신 상태에서 그럼 어디서 이런 역량을 길러낼 수 있을까, 낼수 있을까 고민해 보신다면 저는 자신 있게 이 에듀트리 프로그램 참가하시는 것이 그런데 굉장히 강점을 갖는 교육 커리큘럼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사실은 이게 실제로 필수 교육 과정이 되어야 된다고까지 믿는 사람이에요. 왜 그런지 근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요, 에듀트리 캠프에 참가를 하면 다들 어학 능력이 향상되고 아이비리그 투어를 한다라는 거, 그 동기부여를 좀 얻는다는 거 정도가 다라고 생각하셨었어요. 근데 지금은 부모님들이 많이 똑똑해지셨고 또 아이들의 이런 체험을 직간접적으로 옆에서 보시면서 아, 그게 다가 아니구나라는 거 아십니다. 사실 어학 능력 향상은 매우 기본적인 목적, 여전히 당연히 깔고 가야 되는 목적인 거고요. 거기에 글로벌 경험을 통한 자신감 확보, 그리고 특정 분야의 글로벌 수상 경험, 그리고 글로벌적인 시야와 안목을 구축하고 다국적 친구들과의 교류를 할수 있는 기회, 세계 명문 대학 및 기업 단방을 통해서 동기부여를 얻고 산업의 스터디 할수 있는 것.
이런 다양한 것들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부모님들께서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근데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이 하나하나를 목적으로 가라, 이게 아니고요.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통합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돼야 되는 인재상, 갖춰야 되는 인재상, 거시적인 시야를 갖고 세계 시장에서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힘, 네. 그리고 빠른 기술과 트렌드의 변화를 읽을 수 있는 눈, 이런 것들을 최종 목적으로 두시고 에듀트립 프로그램 참가를 하실 때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가치들은 하나씩 얻어가실 수 있는 작은 기대 효과라고 봐주셔야 합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고르시는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제가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고르시면 될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걸 설명을 드리려면 얼마만큼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유형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 부분을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화면에 보이시는 것을 보면요. 일단 부모 동반 여부에 따라서 에듀트립이 크게 나뉜다라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부모 동반은요. 워딩 자체는 이해하시기 쉬운데요. 여기서 키포인트. 일단 어떤 프로그램을 선택하시기 고민하시기 전에 자녀의 나이를 보셔서 자녀가 초등학생이다. 그럼 일단 부모 동반부터 신청하시기를 참가해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 이유는요. 아이들이 초등학생이 넘어가면 엄마가 아무리 원해도 같이 가주지 않습니다. 친구들하고만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내 자녀 연령을 보시고 선택을 하시는 것도 좋은 팁이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일단 자세히 보시라고 설명을 더 깊게 드리면 부모 동반의 경우는 그룹형으로 가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개별적으로 가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녀와 같이 참석은 할수 있는데 이 프로그램이 다른 참가자들과 섞여서 진행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정말 다 개별적으로 세팅이 돼서 내가 같이 가서 별도의 숙소를 세팅해서 아이만 교육 기간에 픽업해주는 형태를 저희는 개별적인 프로그램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룹형의 경우를 좀더 자세히 나눠보면 일단 숙소만 지정해서 하나의 호텔이나 리조트 혹은 아파트먼트에서 진행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숙소를 모아놓은 한 곳에서 지정한다라는 거 넘어서 부모님들의 프로그램도 넣어주시고 또 부모님들의 친목을 위한 프로그램도 세팅이 되어 있고 또 단체 여행까지 풀 패키지로 들어가 있는 프로그램이 또 있습니다. 이거는 부모님들 참가하시는 성향에 따라서 내가 이번에 프로그램 참가가 몇 번째고, 혹은 내가 가고자 하는 지역에 내가 얼마나 친숙도가 있고 이미 잘 알고 있고, 혹은 내 성격이나 내 자녀의 성격을 보셨을 때 선택하실 수 있는데요. 그룹형 프로그램의 가장 큰 장점은요, 아이들이 현지에 가서 엄마가 갑자기 너 공부해, 너 이런 프로그램 참가해서 이런 걸 얻어야 해라고 설명하면 잔소리로 들리고 또 가기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면 낯설거든요. 우리 아이들 처음 초등학교 입학할 때, 중학교 입학할 때, 유치원 갈때 기억나시죠? 이런 적응의 시간을 보내는데 이 시간이 사실 전체 기간이 뭐 되게 짧잖아요. 학교처럼 오래 보낼 곳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응을 빨리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룹 프로그램의 장점은 아무래도 학교 프로그램 외에도 내 친구들을 만나서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이 있고, 엄마들끼리도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내 자녀를 교육 프로그램에 참가시키는 게 엄청 수월합니다. 그냥 눈 뜨면 친구들하고 다 같이 가는 줄 알거든요. 그래서 내가 초기 참가자이다. 예, 혹은 어떤 지역에 새로운 도전자이다, 낯설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그룹 프로그램 참가해 보시는 것도 권장드리고요. 근데 나는 조금 완전히 나만의 프로그램을, 나만의 스케줄을 소화하는 게더 맞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 다른 분들하고 어울려서 소통하는 데 에너지 쓰이는 게 나는 좀 힘든 성격이다. 그리고 내 자녀와의 교육 프로그램 참가 이후 오후나 주말에 나만의 프로그램을 소화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이게 편하신 분들은 개별적 프로그램을 선호하시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같이 앉는 프로그램도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어요. 사실 저희 커넥티드에서는 자녀만 참가하는 프로그램들이 훨씬 더 학생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이 자녀 단독이라고 저희가 부르고요. 만 10세 이상의 학생들이 참가가 가능합니다. 교육 프로그램의 유형에 따라서 또 이제 어떻게 다른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에듀트립은요, 그 분야, 배울 수 있는 교육의 분야에서 굉장히 다양성이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어학 분야,
그러니까 어학능력을 조금 인텐시브하게 향상시키자라는 분들이 많이 참가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학원이나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어학이 실질적으로 아웃풋을 만들어내고 실습해보고 연습해볼 수 있는 동기부여를 강하게 얻을 수 있는 환경이 사실은 나가서 직접 해보는 거기 때문에 어학 분야를 위해서 그러니까 어학 분야의 프로그램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정말 제일 많은 상황입니다. 그 외에 특수한 분야의 목적을 가지고 참가하시는 학생들과 가정분도 많이 있으세요. 예를 들면 학생의 관심사, 코딩, 항공, 아트, 스포츠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전 세계적으로 이 분야에 관심을 갖는 학생들끼리 모여서 심도 있게 이걸 배워보고 싶어. 이런 학생들이 참가하는 프로그램들이 분야 특화 프로그램이라고 하고요. 이걸 이제 부모님과 같이 많이 가는 케이스가 역사나 문화 체험, 인문학 트립 이런 것들, 자기계발 트립, 이런 것들을 부모님과 어린아이들이 많이 참가를 하십니다. 그리고 명문 대학이나 기업들을 탐방하는 것에 큰 목적을 둔 프로그램들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실제 로컬 학교에 우리 아이들을 뚝 떨어뜨려서 얼마만큼 적응하고 또 실제 교과목들을 영어로 배워보고 실제 가정 환경에 살아보게 하고 이런 걸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양해요. 이것들을 프로그램별로 장단점들이 있고 또 특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프로그램에 참가를 하는지는 참가를 희망할지는 내 자녀에게 어떤 효과를 가장 먼저 이끌어주고 갖게 하시고 싶으신지에 대한 고민이 조금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프로그램 대상을 기점으로 프로그램을 고려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프로그램은요, 한국인만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많이 광고에 노출된 프로그램들이 사실 한국인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이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이 익숙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참가자들이 한국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부분 이 프로그램들은 어학연수에 좀 집중하는 타겟을 참가자들을 타겟하고요. 그리고 에듀트립이라는 것 자체가 처음인 학생들, 그리고 어린 학생들에게 조금 더 적합합니다. 그리고 영어 노출이나 글로벌 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학생들, 그래서 어리고 또 영어 노출 경험 적은 학생들, 이렇게 같은 얘기인데요. 이유는요, 한국인 대상으로 해서 어학에 대한 노출이 낮다, 적다, 이거를 그냥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의하기는 어려워요. 한국인만 타겟으로 하지만 충분히 이 아이들이 낯선 환경에 적응하기 쉬운 상황에서, 그러니까 같은 한국말을 하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도 충분히 수준별로 그룹화돼서 또 재미있게 학원에서 배우던 영어랑 다르게 영어를 배울 수 있도록 원어민 선생님들과 그 커리큘럼을 되게 다양하게 해서 구축을 해놓습니다. 그렇지만 심리적으로 안정감 있죠. 다만 또 조금 더 영어 능력이 출중한 아이들에게는 조금 더 내가 그냥 무조건 영어를 써야 되는 환경은 아닐 수도 있어요. 물론 클래스 안에서는 영어를 쓰게끔 하지만 친구들끼리는 한국말을 쓰죠. 네. 그리고 이게 조금 아쉬운 분들을 위해서 일부 다른 나라의 학생들과의 혼합된 클래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도 따로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도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이따 또 프로그램 예시를 보여드릴 건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첫 참가자들, 어린 학생들, 그리고 성향적으로 낯선 환경에 적응을 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이두 프로그램이 좋아요. 한국인 대상으로 하고 혹은 일부 외국 학생들과 네트워크할 수 있는 그 환경을 제공해 줄수 있는지 이 프로그램들 중에 선택하시는 게 좋은데 일부 혼합의 경우만이라도 하더라도 갑자기 내가 한국 아이들하고 재밌게 반딩을 하고 또 프로그램 참여할 동안 영어만 쓰면서 굉장히 인텐시브하게 영어를 배우다가 갑자기 대만 학생들, 뭐 일본 학생들, 홍콩 학생, 중국 학생, 유럽 학생들이 이게 갑자기 끼면 이 학생들과의 같이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스트레스가 아이들에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이게 일부여도요. 그래서 일부만 넣은 이유기도 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새로운 피드백을 받을 수도 있어요. 나 유럽에서 온 이탈리안 학생들과 같이 수업을 듣는데 좀이 학생들이 나 이렇게 했어, 뭐 저렇게 했어. 새로운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혼합이라도 될 경우에는 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수용성이 좀 갖추어질 수 있는 나이거나 부모님이 이거에 대해서 사전에 좀 준비를 해주실 수 있는 아이들에게 권장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세 번째 유형은요,
다국적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이에요. 이거는 한국 아이들만 타겟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오픈해서 이제 참가자를 선별하는 프로그램들인데요. 이 프로그램은 굉장히 동기부여가 영어에 될것 같고, 또 이제 영어를 많이 쓸것 같고, 그게 맞아요. 그런 부모님들의 기대하신 효과가 실질적으로 있는 것도 맞지만 어려움도 큽니다. 예를 들면요, 온전히 영어만 사용하는 환경이에요. 프로그램에 따라서 한국인 상주자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국제학교나 영유를 통해서 이러한 영어 노출이 충분히 많은 학생들, 그리고 다양한 문화에 대해서 아이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에도 사실 상처를 받거나 왜 그러지라고 이해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부모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실 때 충분히 수용을 하고 문화적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자세 혹은 연령이 되는 아이들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국적 프로그램은 꼭 한번 우리 초등학생 아이들에게 전 참가를 권장하는 프로그램이에요. 많이 성숙해져서 오거든요. 근데 참가하시기 전에 일단 우리 아이들이 일부만 클래스가 외국 아이들과 섞이는 프로그램이라든지 혹은 한국인 대상이어도 다른 나라에서 선생님들과 다른 사람들과 만나보는 경험을 앞단에 해주시고 그런 다음에 다국적 프로그램에 참가를 시키시는 게 아이가 이제 어떤 새로운 도전을 할때 너무 겁을 먹거나 혹은 어려움을 경험해서 심리적인 부담감을 갖지 않게 할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로컬 학생들과의 혼합이 되는 프로그램이에요. 스쿨링 프로그램이라고 이제 하죠. 그러니까 현지에 그냥 기존 사립, 공립 학교입니다. 이 학교에 우리 아이만 똑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대부분 학년별로 혹은 클래스별로 같은 인종의 학생들을 2명, 3명으로 한정해서 넣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영어는요. 그다음에 문화 체험, 글로벌 네트워크 이런 거 이상으로 뭘 배울 수 있냐면요. 생활 능력, 그러니까 변화된 환경의 적응력을 정말 밀도 있게 아이들이 키워낼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굉장히 저는 강추해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 요즘 없는 게 있어요. 너무 좋은 시대에 태어난 아이들. 저도 아까 아이가 셋 있다고 말씀드려서 이런 고민을 갖고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데요. 너무 아이들이 모든 것을 이해받고 그리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리고 그 새로운 환경에 이제 뛰어들게끔 사실상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는 세대의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에게 절대적으로 부족한 게 낯선 환경에 빠르게 적응해낼 수 있는 능력. 네. 이런 게 굉장히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뭐 불합리한 환경에서 아이들을 갑자기 낯선 환경에서 넣어놓고 키워내기 너무 어렵잖아요. 네. 선진국, 선진 학교, 선진 가정에서 아이들이 선진국에 오니까 우리나라랑 다른 게 있네. 아, 이게 오히려 나에게는 조금 혹독해 보이고 냉정해 보이지만 이 사람들은 왜 이런 문화를 갖고 있을까? 이런 걸 고민해 볼수 있는 환경이 준비가 되어 있는 게 사실 선진국으로 가는 스쿨링 캠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사춘기 아이들, 그리고 조금 지난 아이들에게 되게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로그램 참가자에 따라서 기대하시는 가치가 다르다라는 부분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 숙소 유형인데요. 죄송합니다. 이 숙소, 아니네요. 워딩이 잘못 들어간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숙소 유용은, 부모 동반 프로그램들의 숙소 유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호텔이나 리조트, 혹은 에어비앤비나 아파트. 둘의 차이는 뭐냐면요. 한 건물, 한 로케이션 안에 아이들을 부모님과, 그러니까 룸은 당연히 다 다르지만요. 호수는 다르지만, 같은 호텔에서 이제 다 같이 투숙을 하게 하는 형태가 있고요. 혹은 차나 도보 이동을 통해서만 서로 만날 수 있는 거리에 이제 각 가정들을 분배해서 투숙하게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뭐 장단점이 있습니다. 아까 초반에 좀 늦게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호텔이나 리조트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그룹형이에요. 아이들이 쉽게 친구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적응이 쉬워서 엄마들이 아침마다 너 가야 돼, 가야 돼 얘기 안 해도 됩니다. 알아서 친구들하고 만나려고 가고요. 또 수업이 끝나면 다 같이 엄마 귀찮게 하지 않고요. 정말 강아지 목줄 매달아 놓는 것처럼 부모님들이 해좀질 때까지만이라도 동남아는 잡고 있는 다음에 땅 하면 이제 수영장으로 다 같이 입수하십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굉장히 편하고 또 친구들끼리 지내기 되게 활력을 얻어서 지내죠. 그래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배운 영어
뭐 이제 학습 이런 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조금 완화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다만 아이들끼리 뭐 트러블이 날 수도 있고 또 간혹 부모님들 사이에서도 트러블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거를 잘 적응하실 수 있고 또한 이제 조율하시는데 크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시면서 난좀 편하게 있고 싶으시다 이런 분들은 이런 그룹형 단체 부모 동반 프로그램을 권장해 드리고요. 에어비앤비나 아파트로 가는 프로그램들은 주로 개별 숙소 배정을 하는 이제 부모 동반 프로그램이에요. 부모님들이나 아이들끼리 이제 겹치는 게 별로 없습니다. 수업에서만 이제 아이들끼리 만나고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이 아이와 함께 수업 끝나고 자녀와만의 시간을 보내실 수 있고 주말에도 오롯이 계획하시는 개별 일정을 소화하시는 데 용이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녀 단독은요, 기숙사로 가거나 홈스테이로 가거나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보통 기숙사는 2, 4인이 1인 배정이 되고요. 홈스테이는 1인에서 3인이 1가정이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여행이 포함된 것도 이제 프로그램별로 굉장히 다르고 이것도 만족도의 차이를 줄수 있어요. 미리 인지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게 어떤 프로그램은 주요 명소들은 주말이나 방과 후에 다 넣어서 부모님이나 아이들이 다 참가할 수 있게끔 왜냐면 어차피 부모님이 개별적으로 가시더라도 주요 여행지는 다 가실 거잖아요. 근데 이 개별적인 여행지를 예약하고 또 알아보고 이걸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시기 때문에 이런 걸 기본적인 옵션으로 넣어두시면 이제 나머지 여행지는 선택적으로 기호에 맞춰서 참가하실 수 있게 오픈되어 있는 형태들이 있고요. 혹은 여행 자체는 100% 미포화. 우리 아이들만 갈수 있는 주중 아우팅, 액티비티, 야외 활동을 제외하고는 그 장거리로 좀 아이들이 주요 명소 크게 가야 되는 놀이공원 테마파크라든지 하루를 다 써야 되는 장소들은 아예 미포함해서 부모님이 아이들과 따로 가시게끔 하는 프로그램 유형들도 있어요. 이것도 여행 스타일에 따라서 또 이제 비용도 포함되어 있으면 좀 어쨌든 가성비적으로 좋다라고 느끼실 수 있으니 잘 고려하실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에듀트립이 이렇게 다양하고 형태가 다르고, 또, 요런 걸 참여하면 요런 효과가 있겠고, 저런 걸 참여하면 저런 효과가 있겠고, 생각하시면, 어떤 걸 먼저 참석해야 될까, 참가해야 될까 고민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권장 참가 순서라는 것을 저희가 만들어서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이 크면 엄마랑 안 가요. 아빠랑 안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미취학 초등학생이시면 부모 동반으로 갈수 있는 프로그램부터 도전을 해보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또 충분히 아이들의 커리큘럼 안에서는 국가 간의 차이를 인지하고 그 원인을 찾아보는 훈련들로 아이들이 깊게 몰두해서 학습해볼 수 있는 커리큘럼을 갖고 있어요. 동시에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보내놓고 신혼여행 이후 최초로 해외여행을 편안하게 하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사실 이거 한번 참석하신 분들은 다음부터는 해외여행 직접적으로 이제 따로 가시는 분들이 되게 적으세요. 왜냐하면 내가 아이랑 같이 가면 아무리 가족 여행 그냥 놀다 오자 하더라도 결국엔 우리 아이에게 유익한 프로그램 찾아서 하나하나 세팅하는 게 우리 엄마들 마음이거든요. 이왕이면 내가 여기 가고 싶은데 박물관 가야 되고 또 여기 가서 보여줘야 되는 거 놓치는 거 있나 고민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 고민 스스로 하실 필요 없이 내 자녀에게 보여줘야 되는 정말 중요한 스팟들은 다이 프로그램에 포함이 되어 있고 근데 그런 프로그램도 꼭 부모님은 안 가셔도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같이 동반하지 않아도 우리 아이들은 유익한 걸 얻고 부모는 부모 나름대로 유익한 시간을 따로 창출하실 수 있는 게이 부모 동반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나이가 어리고 초등학생이면 자식이 같이 가준다고 할때 이렇게 부모 동반으로 가시는 것도 충분히 좋은 옵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효과는요. 해외에 나가서 아이들이 이제 뭔가 배움을 갖는다는 거는 아이의 성향에 따라서 다르지만 어쨌든 부담이 있는 거예요. 나 가보고 싶어. 친구도 간대. 좋았대. 나도 해보고 싶어. 할수 있어. 말은 할지라도 실제로 겪는 단계단계의 어려움에서 이게 아이의 성향에 따라서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부모랑 같이 간다? 그러면 이제 그 상황에서는 부모님들이 언제나 이 수업이 끝나면 날 데리러 올걸 알고 있고 또 가서 털어놓은 상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안정됩니다. 그래서 엔트리 레벨로 저희가 구분을 하고 있어서 이런 해외 프로그램에 처음 참가하는 분들이라면
저희 이렇게 네, 부모 동반 프로그램 참가해 보시는 거 권장드리고요. 그다음으로 아이들이 좀 적응이 됐고 혹은 내 아이의 나이가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이고 중학생이라면 아이의 관심사에 맞는 이런 에듀트립 참가를 시켜보세요. 이건 왜 좋냐면요. 아까 초반에 이 에듀트립이 지금 인재상,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인재상을 이제 키워주는 프로그램이라고 말씀을 길게 드렸어요. 근데 이 분야 특화에 참석을 하는 게 어떤 효과를 가져오냐면 이 관심사에 대해서 아이들이 밀도 있게 오랜 시간 동안 스터디해보고 다양한 경험을 해보는 게 대학 갈때 포트폴리오로 작용을 하거든요. 어머님들 스앵님이라고 아시나요? 혹시 옛날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에서 나온 건데 그 스카이캐슬에서는 부모님들께서 아이의 관심사에 맞는 활동을 초등학교 때부터 쭉 해주십니다. 그리고 억대 컨설팅 비용을 내고 그 프로그램을 어레인지하고 참가를 가능하게 하는 선생님들을 부치세요. 근데 이 분야 특화 프로그램에 이제 참가하는 것이 그 포트폴리오 구축하는 데 1번 효과를 발생시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입시에도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을 뿐더러 우리 아이들이 꼭이 분야의 대학을 안 가더라도 내가 이 분야에 이런 관심이 있어서 이런 활동까지 해본 거야 라는 게 많은 어필 포인트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또 각국에서 나와 같은 관심사를 가진 학생들끼리 모여서 프로그램에 참가해 본다라는 것은 아이에게 이 분야에 대한 더큰 관심을 갖고 더 오랜 기간 스터디를 해볼 수 있는 아주 좋은 동기부여를 제공합니다. 네, 그리고 다국적 경험을 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어드밴스드 레벨이에요. 스쿨링 캠프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냥 우리 로컬 아이들 환경에서 우리 아이만 똑 떨어뜨려 놓은 이런 프로그램. 이거는 진짜 유학을 정말 체험해본 아이들에게는 정말 제격이고요. 적응력, 포용력, 이렇게 글로벌 인재로서 갖춰야 되는 여러 가지 리더십, 이런 능력들을 한꺼번에 키워내는데 좀더 밀도 있는 프로그램을 봐주셔야 합니다. 여러 가지 난관들이 있고, 그걸 아이들이 이겨내게끔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갔다 오면, 아, 내 새끼 많이 변했네. 이거 다 이구동성으로 얘기하시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중학생, 고등학생에게 이제 적격하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 단계는 저희 이제 챌린징 레벨인데 인턴십이나 프리칼리지 이제 캠프에 참가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려요. 이거는 그냥 다국적 캠프가 아니라 어떤 분야 혹은 학업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전 세계 인재 아이들끼리 모여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고 주최 기관 역시 뭐 우리가 잘 아는 MIT, 뭐 하버드, 네, 스탠포드 이런 명문 대학이나 명문 고딩 스쿨들에서 이제 각국의 인재들을 먼저 뽑으려고 사실 살펴보려고 유치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통 이제 명문 대학을 세계 명문 대학에 가고자 하는 학생들은 많이 참석을 고등학교 때 합니다. 보시면 이 프로그램들이 한번뚝 참가하고 마는 게 아니라요. 정말 글로벌로 아이들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커리큘럼이라고 봐주셔야 돼요. 이게 그리고 단계적으로 참가하는데도 이전 단계 참가의 경험이 굉장히 큰 힘이 되고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나는 커서 그냥 뭐 커서 뭐 프리칼리지나 한번 보내지 뭐 이렇게 단발적으로 생각하실 부분은 아니고요. 제가 아까 애가 세 명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누구보다 해외 대학 애들 많이 보내고 조기 유학, 그러니까 연봉이란다. 연학비 정말 큰 격차를 두고 다양한 학비 아이들이 결국 같은 목적을 두고 달려가는 거를 봐오고 도와준 사람이에요. 그랬을 때 저도 아 어떻게 하면 가성비 좋게 내가 정말 연간 1, 2억씩 쓰지 않고 우리 아이들이 여기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까도 고민을 제가 내 새끼들을 위해서 정말 많이 고민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단계적으로 에듀트립에 참가를 시키면서 아이들이 하나씩 눈을 뜨고 필요한 역량을 키워갈 수 있게 설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효과적이라는 거를 제 실제 경험을 통해서 검증해놓고 그거를 굉장히 주변 사람들도 권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교육 가치관에 공감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네, 주목해 주시고 하나씩 참여해 보시면 나중에 대학 잘갈때 제가 생각나실 거예요. 아, 그때 박곤 선생님이 진짜 이거 그냥 영어 배우러 가는 거 아니고 네, 글로벌 역량만 키우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대학 잘 가는 거에도 이게 다 이렇게 도움이 되는구나. 나중에 다 제가 떠오르실 겁니다. 그래서 믿고 들어주셔도 되는 부분이라고 강조를 드립니다. 네, 이렇게
이제 다양한 단계들, 특징들, 네,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 세세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선택하면 될지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우선 참가 목적을 고르세요. 그래, 나는 지금 내 자녀가 몇 살이고, 그리고 이런 성향의 아이야. 그리고 나는 어떤 부모야. 그래서 이번에 이 에듀트립을 참가를 하면서 우리 아이가 가장 얻기를 희망하는 건 영어 실력이야. 혹은 글로벌 경험 구축을 통한 자신감을 갖는 거야. 혹은 수상 경력을 갖던가 아니면은 글로벌 경험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친구들과 다국적 친구들과 네트워크를 갖는 거야. 아니면 동기부여야. 이런 것들을 목적을 최우선이 뭘지를 한번 골라보세요. 그리고 이걸 가장 이끌어내기에 효과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찾으시는 게 프로그램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각 프로그램별로 다 조금씩 하나씩의 이 참가 목적들을 끌어올려 줍니다. 다만 어떤 목적에 포커스되어 있고 그 목적에 가장 큰 효과를 창출하는지를 부모님들이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녀 어학 노출도와 성향을 한번 고민해 주세요. 뭐 예를 들면 나는 다국적 네트워크를 키우는 게 제일 우리 아이가 가졌으면 하는 목표야 라고 생각은 하시는데 영어에 대한 노출이 너무 적거나 혹은 지금 어떤 과거의 경험으로 인해서 영어에 대한 거부감이 커요. 그러면 정말 우리 아이들 뭐 로컬의 환경이 우리 아이만 딱 떨어뜨려서 모든 과목을 영어로 공부해야 되는 스쿨링 캠프 아이에게 거부감만 키워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다국적 프로그램 정말 말을 못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자신감을 잃어오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반면에 내 아이는 영유에서 학습식을 배우는 거에 너무 거부감이 컸는데 애가 말하는 건 되게 즐겨하고 아웃풋이 좋고 그리고 자신감이 있고 능동적이고 좀 잘난 척하기 좋아하는 애야. 내가 내 자식을 봤을 때. 그러면 오히려 그 아이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는 이런 다국적 캠프가 한국 아이들과 맞지 않았던 부분에서 굉장히 글로벌 친구들하고 사귐에는 월등히 좋은 영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녀의 어학 노출도 지금 영어에 대한 거부감 혹은 긍정적인 뭐 감정, 그 아이의 성격적인 부분까지 고려하셨을 때, 그래, 내 참가 목적은 이건데, 일단은 여기부터 하자. 혹은 이걸로 바로 가자. 이거를 좀 고민해 보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부모님의 성향과 기호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 자녀의 동반인 경우인데요. 뭐 예를 들면, 부모님이 너무 이제 자녀와의 둘만의 시간을 이제 그닥 이렇게 이건 한국에서도 많이 가졌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뭐 자녀와의 거기 가서도 이렇게 둘만의 어떤 둘만의 여행 이것보다는 나는 조금 편하게 이번 내가 애 키우면서 나도 고생했어. 좀 쉬면서 나도 휴양도 하면서 내 자녀가 그래도 이 글로벌 경험을 어려운 도전을 하는데 최소한의 스트레스를 가지고 하게 하고 싶어. 라는 분들이면 사실 그룹 프로그램이 적합해요. 근데 막상 이 그룹 프로그램 보시면 내가 다른 엄마들하고 섞여서 뭐 이걸 할수 있을까? 뭐 괜히 마음에 안 맞는 엄마가 있을까? 이런 게좀 우려되실 수도 있거든요. 물론 이 장단점이 다 똑같이 작용할 수 있어요. 예상대로. 근데 부모님 나의 성향을 잘 고려하셨고 기호를 보셨을 때아 그래 최대한 내가 그룹 프로그램 참가해서 좀 가져가야 되는 스트레스는 감안하더라도 적어도 아침마다 내 애를 깨워서 힘들게 학교에 보내지 않아도 되고 실제로 혼자 가시는 분들 돌아오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자녀가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고 하기 싫어해서. 근데 이걸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내 자녀가 참석하게 하는 게 1번 목적이고 그래서 내 자녀의 성향이 아직 파악도 안 됐고 나도 아이랑 그렇게 싸우고 싶지 않고 그 나도 이번에 가서 이번에 스트레스 좀 풀고 힘을 얻어오고 싶어. 이런 성향이신 분들은 그룹이 되게 이제 선호되셔야 될 거고요. 또 어떤 부모님들은 실제로 현지 상주하고 있는 분들의 세심한 케어가 필요 없는 분들고 귀찮은 분들도 계세요. 예, 뭐 아프면 이렇게 해라, 뭐 빨래는 이렇게 하면 좋아. 이렇게 일일이 정보 받으시는 거 귀찮아하시고 내가 알아서 하는 게 좋아. 이런 분들이라면 아무리 이제 그룹 프로그램이어도 상주자와 한 공간에서 같이 있는 프로그램들은 그러니까 호텔식 프로그램들 피하시는 것도 좋고요. 네, 그리고 또 이것도 중요해요. 이거 팁인데요. 내가 작은 돈을 펑펑 써보는 나는 이렇게 만수르식의 약간 쇼핑 스타일을 봤다. 저 약간 그래요. 저는 동남아 가서 하루에 뭐밥 점심 두끼 먹고 간식 두 번씩 사 먹고 네, 짜잘한 거뭐 팔자에 뭐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이런 거 3, 40개씩 사오는 뭐 이런 쇼핑을 더 좋아하고요.
하와이나 미국이나 서부나 이런 데처럼 가서 하루에 뭐 그렇게 쓰려면 적어도 50에서 100만 원씩 써야 되는 곳에 가면 저는 돈 쓰는 맛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게 부모님도 어쨌든 아이들 보내놓고 같이 가셔서 나도 나의 성장과 나의 즐거움, 나의 에너지를 얻어오셔야 되는 시간인데 이 쇼핑 자유도가 굉장히 만족도를 다르게 해주거든요. 네, 나는 조금 짜잘한 거, 막 별로 안 예쁜 거 이런 거 있는 거 싫고 좀 제대로 하고 싶은 거 많은 적이 좋아. 이러면 그런 것도 감안하셔야 돼요. 네, 이런 것도 세 번째 고려 사항이고 네 번째로 이것도 뭐 제일 사실 직관적이고 크리티컬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예산, 참가 기간, 이거 잘 봐주셔야 돼요. 어쨌든 학교 너무 많이 빠져서 참가하시기 부담스러우실 거고, 그리고 이 예산, 예, 또 너무,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프로그램들이 뭐가 좋고 뭐가 안 좋다가 아니에요. 다 가져올 수 있는 기대 효과가 다르고, 심지어 같은 동남아 프로그램 안에서도 나라가 다른데 이 환경 차이가 장단점이 다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얻어올 게 분명히 다 있기 때문에 일단은 내가 참가하기 쉽고 예산도 일단은 조금 너무 무리되거나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시도해 보셔도 이 예산 때문에 줄이셔서 후회하시는 케이스 다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맞는 거에 참가하시는 것을 저는 좀 권장드립니다. 어차피 우리 아이들 단계적으로 가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부모 동반 에듀트립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서비스에 이제 오셔서 프로그램을 보신 분들이라면 예상을 좀 하실 텐데요. 보셨던 프로그램들일 거예요. 일단 푸켓, 그리고 호주, 골드코스트, 그다음에 발리, 예, 인도네시아 발리, 베트남 다낭, 베트남 나트랑 이렇게 갈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저희 대표적인 부모 동반 트립들입니다. 다른 것들도 있는데요. 일단 오늘 설명해 시간 관계상 가장 만족도 높은 것들을 소개를 드릴게요. 하나하나씩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때 보시면서 아, 이 프로그램이 아까 내가 생각했던 그 효과를 끌어내기에 가장 좋겠구나 판단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푸켓 글로벌 영어 캠프예요. 일단 푸켓, 태국의 푸켓이라는 가족적이고 이제 수영하기, 물놀이 하기 제일 좋은 휴양지에서 진행하는 곳이고요. 이 프로그램의 특징은 스팀 활동으로 커리큘럼이 완전히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어학 수업 ESL 하면은 어학의 네 가지 요소, 말하기, 쓰기, 읽기, 듣기 뭐 이런 네 가지 요소 이런 것들에 이제 집중을 하거나 혹은 과목별 뭐 수학, 매스, 뭐 사이언스 이런 식으로 과목별 영어를 듣는 구성이 굉장히 일반적이에요. 근데 이런 스팀 구성으로 된 프로그램들은요. 다양한 과학적이나 아트 활동을 기반으로 영어는 이제 기본적으로 깔봉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가 영어에 대해서 기초적인 것들을 사근히 배워가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얘는 영어에 대한 노출도가 있거나 혹은 영어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서 그냥 다양한 팀을 가지고 재밌게 영어를 배워보는 걸좀더 목적하는 게 맞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스팀 프로그램을 추천드려요. 뒤에 나오는 캠프들하고 비교를 해보실 텐데 일단 이 캠프의 특장점만 말씀드리면 푸켓은 굉장히 소규모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한 반에 7명에서 10명 이렇게 구성이 되고 이거는 다른 캠프들에 비해서 인원수가 반도 안 되는 소규모 캠프라는 게좀 특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 특장점은 다국적 교류가 아까 혼합형으로 있는 프로그램도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캠프 참여가 처음이고 아이의 성향이나 나이에 따라서 한국인들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참가가 용이할 것 같은데 그래도 뭔가 다국적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타 문화를 경험해보게 하고 수용력을 좀 키워보게 하고 재밌는 경험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만들어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 비기닝 레벨이 사실 이 혼합형 다국적 교류가 가능한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대만, 홍콩, 중국, 일본 이쪽의 아이들이 같이 일부 참석해보는 프로그램이 이제 마련되어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 이 에듀트립 사실 지금 현존하는 프로그램들이 최소가 2주예요. 그러니까 2주는 참석을 해야 어머님들도 아이들 교육적 효과도 있겠다라고 판단하시기에 사실 2주가 미니멈인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요즘 이게 너무 트렌드고 너무 가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부모님 두분다 일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프로그램은 유일 아니고 유의하게 일주일 단위 참가가 가능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주일 혹은 2주로 참가가 가능하다는 것도 굉장히 큰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두 번째는 호주 골드코스트 영어 캠프예요. 호주의 골드코스트가 브리즈번이라는 대도시 근처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골드코스트는 많은 분들이 호주 하면 시드니나 브리즈번, 뭐 멜번 가야지 제일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아이가 어머님과 휴양을 하면서 또 아이의 교육적 목적도 달성하시면서 좋은 시간을 보내시기에는 제일 좋은 곳은 사실 살아본 사람들은 아는 곳이에요. 골드코스트입니다. 왜냐면요, 세계적인 뭐 어뮤즈먼트 파크나 뭐 이런 주요 명소들, 그리고 물놀이 할수 있는 기후나 스포츠들, 워터 스포츠들, 그리고 교육기관과 닭 이런 살수 있는 공간, 잘 환경들이 잘 갖춰져 있고요. 브리즈번이 또 한시한 거리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아이들 교육기관 넣어놓고 어머님들 브리즈번 가서 여행하고 오시고 이렇게도 하기도 좋기 때문에 사실 호주에 아이와 함께 한달 살기를 한다? 골드코스트 제일 집중해 주셔도 좋은 곳입니다. 일단 이 프로그램 특징은 아까 푸켓과 다르게 미짝 동생이 있어도 가도 들어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유치원 친구들도 같이 넣어놓고 엄마가 자유시간을 가질 수 있다. 이게 좋은 포인트고요. 이 프로그램은 주요 여행지를 주말에 같이 포함을 시켜놓은 형태입니다. 아까 초반에 설명을 드렸죠. 여행의 포함 여부를에 따라서 만족도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어요. 주요 명소를 부모님과 자녀가 이렇게 다른 친구들과 함께 참석할 수 있게끔 구성을 해놓았고요. 이 프로그램은 한국 아이들만 참석하는 게 아니라 이 클래스 안에 뭐 일본이나 유럽 학생들, 아시아권 학생들이 또 참석할 수 있는 다국적 교류. 이거는 풀타임으로 전부 다, 아까 푸켓은 혼합형으로 하는 게 일부고, 이 호주는 전체 기간 동안에 이 비율은 모르지만요. 그때 가봐야 알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다국적 학생들에게 오픈이 되어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활동도 굉장히 다양하고요. 요리, 그리고 이제 아이들 수업하는 동안에 견학이 되게 많은 게 차별화된 프로그램입니다. 또 하나 팁을 말씀드리자면 요즘 호주가 달러가 되게 좋아요. 미화 달러가 너무 높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호주 달러를 적용했을 때 저희 원화 금액이 굉장히 가성비 좋게 나온다는 장점이 있어서 네,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발리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도 호주와 마찬가지로 미취학 동생이 있으면 가기 좋은 동생도 보내놓을 수 있는 곳이 있는 프로그램 참가가 가능한 거고요. 방과후 수업이 주 2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쉽게 잘 참여할 수, 어머님들이 아이들을 두시고 이제 좋은 즐거운 시간, 골프 치러 나가시기 굉장히 좋은 거고요. 이 프로그램은 좀 대규모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참가하실 때 보통 여름, 겨울 차이가 있지만 30가정, 50가정이 호텔 하나를 거의 통으로 빌려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 간의 반딩에 굉장히 유리하시고요. 또 이제 돌아가셔서 친하게 지낼 수 있는 대규모 그룹, 댐을 만드시기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좀 나는 조금 그런 대규모 엄마들과의 소통 이런 게 조금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대규모인 만큼 현지 상주하는 한국인 역도 많으시고 또뭐 받으실 수 있는 부가적인 서비스도 많기 때문에 편하게 발리 여행 엄마 하시면서 아이들 공부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베트남 프로그램은 다낭이 있고 나트랑이 있는데 다낭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2주, 3주, 4주, 아까 발리도 아까 제가 이거 빠뜨렸는데 태국과 호주는 1주 단위, 그리고 이제 베트남과 이 발리는 2주부터 3주, 4주 참가가 가능하고요. 이 베트남 역시 유치원 동생들도 가서 프로그램에 참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베트남의 가장 큰 장점은 일단 항공이 가까워요. 그리고 항공료도 저렴하고 프로그램 비용도 저렴합니다. 타 동남아 국가들에 비해서요. 그 이유는 일단 항공도 아시다시피 시간이 굉장히 짧죠. 발리에 대한 로망이 있고 발리만 해주는 정말 동남아에서는 최고 휴양지인 건 맞는데 6시간을 가야 되고 아까 태국도 6시간을 가야 돼요. 근데 이 베트남 프로그램은 저희 막 2시간, 4시간 이렇게 베트남은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항공료도 저렴하고 또 어린아이들과 항공하기 좋다. 또 이런 네. 용이함이, 접근의 용이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빈펄이 베트남에서 어쨌든 굉장히 좋은 호텔 라인이에요. 이렇게 퀄리티 좋은 호텔에서 전 일정 투숙하게 되시고, 이거는 저희 국제학교에서, 미국계 국제학교에서 진행은 하지만, 스쿨링은 아니고, 아이들이, 아까 그러니까 스쿨링이라는 게 아이들 수업에 딱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 국제학교에서 진행하는 영어 집중 프로그램에 참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아이들과 현지 학생들과는 실질적으로 교류를 할수 있는 시간이 혼합형으로 들어가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일단 나트랑의 경우는요, 실제 스쿨링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단원과 다르게 학년수를 목표 집중적으로 한다기보다는 현재 학교에서 내가 국제학교의 커리큘럼을 실질적으로 따라가보고 또 내가 나중에 혹시 유학을 올 수도 있고 부모님과 함께 장기간 더 체류해볼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해서 학교 수업에 정말 따라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가늠해보고 싶으신 분들에게 스쿨링이 굉장히 탁월한데. 이 베트남 나트랑의 경우는 좀 어린 학생들이 이거를 체험해보기에 좋은 장점들을 갖고 있습니다. 가깝고 저렴하고 엄마도 휴양하기 좋고 이런 장점들이 다 같이 이제 밀집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3여학생 국적들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네, 이것도 다국적 프로그램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우리 자녀와 단독만 가는 에듀트립의 경우는요, 소개해드릴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호주 애들레이드, 그다음 뉴질랜드 오클랜드, 캐나다, 토론토, 영국, 런던, 네,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호주에 아까 엄마랑 가는 거는 골드코스트 추천드렸어요. 근데 저희가 아이만 가는 거는 애들레이드 추천드립니다. 사실 애들레이드라는 지역이 세 번째 대도시인데요, 호주에서. 굉장히 활성화된 도심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은 적어요. 한국인이 무엇보다 적습니다. 알려지지가 잘 않은 도시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잠깐 짧은 기간 동안 해외에 나가서 그 문화를 오롯이 경험하고 영어에 밀도 있는 경험을 하려면 한국인이 적응 환경이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또이 자녀 단독으로 가는 프로그램은 우리 아이들 나이가 이제 뭐 초등학교 저학년이 아닌 거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조금 더 다국적인 교류에서도 아이들이 그 스트레스를 이겨내고 그걸 통해서 성장했을 수 있는 힘이 있는 나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한국 아이들이 몰리는 시드니나 그리고 또 이제 멜번, 브리즈번보다는 이렇게 애들레이드 지역을 좀 추천하는 편인데요. 또 하나는 이 지역적 특색인데 굉장히 명문사립 학교들, 공립학교들이 포진되어 있고 그 학교들이 아직까지 외국 학생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호적으로 학생을 받아요.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약간 가성비 좋고 실제 목적을 효과를 달성하기에 좋다. 네,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굉장히 강추합니다. 만 12세, 그러니까 5학년부터 참여가 가능해요. 그리고 홈스테이 형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호주 달러가 지금 미화 달러에 대해 비해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가성비 좋게 우리 아이들 스쿨링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뉴질랜드 오클랜드인데요. 오클랜드는 뉴질랜드에서 어쨌든 가장 큰 대도시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연 친화적인 뉴질랜드의 기본적인 혜택에 넘어서 이 뉴질랜드의 도시 생활과 주요 명소들이 다 아울러서 볼수 있는 경험을 할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공립학교로 들어가지만 굉장히 명문학교로 아이들이 배정이 되고요. 이거는 뉴질랜드에서는 정말 독보적인 학교 컨디션 그리고 주말 활동들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저희가 애들레이드 프로그램을 다른 시드니나 브리즈번에 비해서 추천하는 것처럼 여전히 뉴질랜드도 한국인 소수인가? 네, 물론 오클랜드 자체가 워낙 한국인들이 많이 가고 뉴질랜드 유학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제일 많이 가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타 지역에 비해서는 한국인 비율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뉴질랜드만 해도 호주랑 다르게 이 오클랜드를 넘어가면 너무 시골이고요. 또 너무 자연 친화적이어서 또 유학생들에게 필요한 다른 얻어올 수 있는 기대 효과가 좀 줄어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주 애들레이드만큼 한국인이 적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희가 한국인 비율이 적은 학교로 배정이 되어 있다라는 점. 네, 그리고 또 저렴해요. 뉴질랜드는. 네, 그 부분도 혜택으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캐나다 토론토 공립학교 스쿨링인데요. 사실 토론토는 저희가 겨울에는 그동안 추천을 안 드리긴 했었어요. 일단 밴쿠버 같이 따뜻한 지역만 했었지만 월등히 한국인 비율이 적고 그리고 또 방과후나 그리고 또 도시 투어 이런 게 너무 알차게 준비가 되어 있는 프로그램이라서 이번에 추천을 드리고자 선별을 했습니다. 아이들 현지 수업 소속 공립학교에서 현지 친구들과 수업을 듣지만 또 매일 2시간씩 영어 수업 따로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명문 대학 토론토에 사실 많거든요. 그걸 다 탐방을 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 아이들 겨울에도 미국 아이비그 투어, 그러니까 보스턴 요즘 다 추운데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춥다고 못갈건 아니고 사실 추운 지역의 투어가 역사가 길기는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학구적인 목적과 명문 기업이나 대학 탐방을 통해서 다른 동기부여의 목적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네. 또 캐나다 유학을 고민 중이신 분들에게는 추천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영국 런던 주니어 영어 캠프 이제 소개를 드릴 겁니다. 일단 영국 캠프는 되게 생소하실 거예요.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그러니까 북미, 미국이나 캐나다 쪽에 큰 아이들 많이 보내왔고 호주나 뉴질랜드 쪽으로 조금 심리적으로 가까운데요. 유학 업계에서는 사실 미국 아니면 영국 대학을 가장 많이 선호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국에 미리 다녀와서 그들의 교육 환경이나 문화 이런 것들을 미리 고민해보고 경험해보고 싶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영국을 놓치지 않고 이번에 찾아보았고 영국에서도 가장 역사적이고 문화적으로 공부할 것이 많은 런던에서 한국인이 소수이면서도 그 교육열이 굉장히 높고 역사가 긴 보딩스쿨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 런던에 있는 명문 대학이나 그리고 명소들을 탐방하면서 또 명문 영국 보딩 스쿨에서 공부해보는 경험을 한번 진행해보고 싶은 학생들에게는 네, 추천드리고요. 또 영국은 아무래도 유럽이다 보니까 이 프로그램을 참가하는 학생들이 이건 다국적인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아까 전에 다른 저희 미국, 캐나다나 호주의 스쿨링은 호주는 호주, 캐나다는 캐나다의 로컬 학생들 클래스에 한국인이 들어가는 형태인데요. 이 프로그램은 유럽 학생들 대상으로 같이 홍보를 하고 있어서 유럽 학생들과의 교류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다국적 네트워크도 많이 가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좀 성숙하고 세상의 이 빠른 변화와 이 트렌드를 좀 빨리 익힐 수 있는 내 자녀가 약간 그런 성향이고 이런 걸 호기심을 맡아하는 분들에게는 좀 추천해주고 싶은 프로그램입니다. 오늘 설명회 진행하면서요, 사실 앞부분에서 왜이 에듀트립이 우리 아이들 지금 이 시대에 꼭 필요한데 아무 데서도 제공해주지 않는 교육적 가치관을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라는 것을 어필 한번 드렸었고, 그리고 이런 걸 어떻게 나 맞춤으로 선정하고 단계별로 목표에서 참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노하우에 대해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저희 지금 참가자분들이 굉장히 늦게 참석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지금도 좀 전에 들어오신 분들도 계신데, 그럼 앞단에 이 반대는 이 중요한 내용을 못 들으시고 뒤에 프로그램만 설명을 들으시면 아, 이 프로그램이겠다라는 게 조금 와닿지 않으신 분들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요거는 저희가 오늘 이 영상 자체를 녹화를 해서 오늘 참석하신 분들에게 자료와 함께 전달해 드릴 테니 그걸 보시면서 참고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상 웨비나를 들으셨음에도 아, 그래도 어떤 프로그램이 나에게 최적인지 잘 모르시겠거나 혹은 디테일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에게 따로 상담을 주시면 저희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